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유다현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처럼 내려서 눈이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진눈깨비는 비가 아닌 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제 내린 눈은 서울의 첫눈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11일, 또 평년보다는 4일 늦었다고 하니까 올 가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1994년 11월 26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때 날씨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죠. 네, 맑은 하늘, 쌀쌀한 주말. 지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 떠 있네요. 맑은 하늘은 드러나 있지만 쌀쌀한 주말이라는 걸 봐서는 기온은 매우 낮을 것 같은데요. 서울이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4도고요. 제주도는 최저 기온이 10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11월 26일의 평년 기온을 보면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0.5도고요. 또 제주도는 8.1도였던 걸 비교해 보면 제주도는 오히려 평년보다는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계속 진행될 땐 남한에서 온대과수 못길러.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구아바를 수확하게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아바는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 지역에만 있는 작물인데요.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과일이 나고 있다는 것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네, 94년도 이 신문 기사에서 말하는 온대과수는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앵두, 대추, 호두, 밤, 또 포도나무 등이 있는데요. 이 과일들을 남한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진에서처럼 지금 이미 많은 과일의 재배 가능 지역이 많이 북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북단 중 한 곳인 강원도 양구에서 열대 과일인 메론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미 많은 작물들의 재배지가 북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과와 또 포도 재배 지역 변동 예측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될 경우 현재 11도인 한반도의 연 평균 기온이 2041년부터 2070년 사이 3.4도가 올라간 14.4도가 되고요. 2071년부터 2100년에는 5.7도가 올라서 16.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처럼 이번 세기 후반이 되면요, 사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요. 포도는 재배 가능진 남아있지만 국산 최고 당도를 보장하는 맛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적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지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바다 역시 뜨거워지면서 동해안까지 아열대화가 되고 있는데요. 동해 연안 어장에서는 명태나 대구, 또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은 줄고 오징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명태는 지난 54년간 동해안 평균 어획량이 3만 655톤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흔한 어종이었는데요. 지금은 고작 1에서 2톤 정도의 적은 양이 어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태를 잡아온 어민에게 사례금을 준다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아열대성 어류가 동해안에 출현하고 있는데요. 뭐 고래상어, 철갑둥어, 흉상어 등 특이 어종까지 나타내면서 어민들의 삶에도 동해안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의 스코를 연상시키는 국지성 호우가 엄청나게 내릴 때, 또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서 열대과일을 재배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반도가 이제 정말 아열대 기후가 됐구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기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늦기 전에 원인인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유다현이었습니다.